내가 1등. 흠, 뭐 그렇게 기쁘진 않네. 크크크크크크, 역시 난 똑똑하단 말이지. 응? 1등이 아닌 게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네. 내가 저런 맹해 보이는 애보다 떨어진다고? 어이가 없네. 내가 왜 3등이야? 참마 어이가 없구만. 뭐 그래도 사교성 없는 저 두 사람에 비하면 종합적으로는 내가 가장 낫지 않나? 크크. 뭐래 이 나르시스트가. 솔직히 나는 머리 좋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함. 항상 생각이 많아서 머리 아플 때도 많거든. 나 정도면 더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거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? 진짜? 나 공부 못해서 성적 나쁜데 나 왜 여기 있지?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거겠지? 크크크. 그런가? 크크크크. 근데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님? 뭐 그건 그렇지? 크크크. 뭐 나쁘지 않네. 평균은 된다는 거잖아. 뭐 난 어디 있든 상관없는데 낮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는 거 아니겠지? 똑똑해봤자 머리만 아프지 뭐. 크크크. 안 그래? 응? 딱히 할 말 없는데? 뭐 똑똑하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. 맞아 맞아. 머리 나쁜 게 잘못은 아니잖아. IQ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음. IQ 높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. 근데 이거 만든 새끼 누구야? 말도 안 돼. 이거 몰카지? 에이 거짓말이야. 거짓말이라고 해줘. 내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.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?